모든 사람에게 나이와 성별과 인종에 상관없이 꼭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이 신종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회개하지 않고 용서함 받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로 죄라는 바이러스에 다 걸려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에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어떨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곳에 제가 생각하기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데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도록 돕고 그 바른 이해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Therefore. 그러므로는 앞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2장의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summary 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잠깐 성경 말씀 본문을 보시면, 성경책 있으시죠? 6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7절에 비우셨습니다. 8절에 낮추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또 그분이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나님이신 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종이 되셔서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8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겸손, 그분의 종으로서의 섬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런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되고,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섬겨야 하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바울이 계실 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을까요?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목회를 안 하고 아마 다른 분이 목회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전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과 지금 떠나 있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아,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캐릭터, 특징이, 특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목사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따로 모이실 때 스몰그룹에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던 없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것이 이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거기에서 much more, 내가 없지만 더욱 더 복종하십시오. 내가 없지만 더욱 더 복종하십시오. 예,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삶의 특징이 예전보다는 지금 더 많이, 더 철저하게, 더 많은 영역에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이 복종의 영역이 적습니다. 그리고 복종의 강도가 얕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서 여러분들 순종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처음보다는 더욱더 much more obedient to the will of God. 당연히 여러분 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신용호 목사님이 오기 전에도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더 복종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에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또 장소를 옮겨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더욱더 주님의 뜻에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종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강조한 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복종을 해야 될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면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복종하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명령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뜻 들으면 이상하다.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람이 행위로는 의로울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아니 여기 와서는 갑자기 뭐 구원이 나에게 전부 다 달려있는 것처럼 work out, 일을 해라, 완성해라.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바울이 지금 모순된 건가? 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work out, 이렇게 이루라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심겨져 있는 것을 가꾸어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없는데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안에 심겨졌는데 그 심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밖으로 표출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roduce라는 뜻도 있고요. bring out이라는 뜻도 이 이루라는 말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work for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아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없거든요. 영생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work for your salvation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work out.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어떤 부분은 완성시켰기 때문에 work out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t is God who works in you. 네.
왜 우리가 work out 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낼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13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일하는 그 역사를 밖으로 표출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요. 과거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측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이는 너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받은 것이고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너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You have been saved. 벌써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적인 측면은요. 구원에 완성된 것들인데요. 구원에 완성된 것들은 죄사함,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라고 불리움을 받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런 것들은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이미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오늘 관심은 구원의 과거에 완성된 그 측면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원의 측면에 대해서 교회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현재 진행적인 측면을 집중하지 않으면 사람이 방종하게 됩니다.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해야 될 나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게을러집니다. 무책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미 구원이 완성된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원이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 따라가고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그 진행적인 측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는 우리 할 때 being save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구원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완전히 받았는데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안 받게 되었죠. 영원한 형벌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가 우리를 찾고 유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거든요.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 죄의 끊임없는 유혹으로부터,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현재 진행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현재 진행적인 측면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예, 성화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죄사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것은 이미 과거에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그것은 우리 쪽에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복종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우리 쪽에서의 책임과 복종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해하지 않도록 13절에 바로 이어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가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바라는 것, 사람이 바라는 거거든요. 일을 하는 것,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갈망을 갖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 행위를 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그 성화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입니다. 100% 우리 책임입니다. 이 성화에서 성화의 능력은 100% 하나님 거고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책임은 100%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예. 바울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미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화에 이르기를 힘쓰라. 네. 하나님이 주지도 않고 우리 보고 힘쓰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것에 근거해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표출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행위를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죽은 것이다. 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심겨졌다면 그 씨앗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것을 선행으로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도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선하고 완전한 선물과 은사가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coming from the above from the father of lights.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성화에 이르는 모든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어떤 성화의 진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100일을 했더니 내가 금식을 일주일 했더니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죄를 끊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실제로 끊고 돌이키는 이 행위도 누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네. 그렇지만 우리는 기계는 아닙니다. 로봇은 아닙니다. 로봇은 자동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끈에 손가락에 이렇게 묶여있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꼭두각시는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에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에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하나님 혼자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요구하셔요. 책임을, 반응을 요구하세요. 그 반응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현재적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이 성화의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화의 능력으로 내가 복종하여서 성화의 열매가 맺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생겨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선하고 완전한 은사를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구원의 열매들이 내 삶 속에 표출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요, 개인적인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진행이 될 때에는 구원이 교회적인, 단체적인, 사회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내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이 구원의 생명이 진행됨으로써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만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개인적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만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이 신앙 생활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단체적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체적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것,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동시에 단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교회는 단체적으로 함께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바울은 지금 교회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빌립보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연합입니다. 연합을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2절을 2장 2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고 the same mind, the same love, one mind. 1장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합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완전히 파벌이 생긴 건 아닌데요.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는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시작부터 교회가 개척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시간까지 나와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했다라고 칭찬하고 있고요.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나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분열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교회가 잠재적인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에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위해 지금 교회가 연합할 것을 추구하면서 그럼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뒤에서 불평하는 거죠. 시비는요, 말싸움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이 원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하나님만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전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걸 듣고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원망을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다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민수기 성경 16장에는 또 다른 원망이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아니 어떻게 아론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 뭐 자기들만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했던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죠? 살아있는 채로 땅이 갈라져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받은 자들이 있으니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원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살던 그 시대는 1세기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제생활에 많은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면서 힘들고 고달팠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이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상당한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안에 원망이 생겼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 안에 리더십 안에 불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 교회에 헌신된 여자 섬김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본을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불만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면 그것을 바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든 성경 공부를 하든 누구를 돕든 선교 사역을 계획하든 구역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그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만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이나 NASB 성경 같은 경우에 보면은 to prove yourselves 너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단체적으로 구원의 열매를 즉 겸손과 섬김과 복종이라는 구원의 열매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냄으로써 세상 가운데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고 형제 자매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죠? 칭찬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으로 비추지 못하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간판은 있지만 여전히 교회도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그분이 종으로 섬기셨던 것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구원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다 같이 이루어낸다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흠이 없다는 건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겉과 속이 같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입증이 된다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는요. 신명기 32장 5절과 20절에 있는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15절은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온갖 불평, 원망, 다툼, 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점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 이스라엘입니다. 옛날 육적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참 이스라엘인 교회는 그렇게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육적인 이스라엘은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은 삶의 양식을 취해서 그들과 다를 점이 하나 없는 그런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참 이스라엘인 여러분, 참 유대인인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참된 빛이신 그분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빛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래서 직장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바람을 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배우자에게만 충성하는 게 사랑이구나. 감정에 끌려서 기분 나쁘면 헤어지자고 하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고 기분은 나빠도 그래도 사랑하겠다고 헌신하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돈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부정직한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눈앞에 보이는 돈을 추구하지 않고 정직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아 이게 선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동료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은 개인적인 구원의 열매뿐만 아니라 지금 뭐를 얘기한다고요? 단체적인 구원의 열매. 그래서 이 달라스 지역에 있는 플래노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지역으로 지금 이사 가든지 그쪽에 칼로니로 이사 가시나요? 네. 칼로니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라이프 교회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전에 몰랐던, 아 이게 세상에 필요한 빛이구나, 아 이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진리이구나, 예 세상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굽어있는, 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트위스트, 왜곡된. 예, 그렇지만 세상은 그럴지라도 이 라이프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파하고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뉴 라이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빛비춤을 받게 되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는, 이 밝혀라는 말은 이제 비추라 이런 말인데요. 아마도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NIV 같은 경우에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빛, 하나님께로 받은 빛, 구원의 빛, 그것을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비춰주라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른 ESV 성경 같은 경우에는 hold fast to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두 가지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빛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 자체가 빛이에요. 이 빛들이 모인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인지 알게 해야 되는 선교적인 사명도 있고요. 맞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교적인 사명을 완수하려면 원망과 시비가 없고 서로 섬기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성화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또 하나는 바울은 지금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네,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철학이 아니고요. 오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밖에는 죄 가운데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을 건져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전파도 해야 되지만 또 교회가 이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붙잡지 말고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지 않고요, 느슨하게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냥 섞어서 이렇게 증거하는 교회도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어요. 동성끼리는 결혼해도 안 되고 연애해도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기독교를 믿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걸 타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빛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만이 빛인데 하나님 말씀에 세상 것을 섞어서 증거하면 빛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빛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만 꽉 붙잡아야 교회라는 빛이 확 강하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붙잡으라는, 꽉 붙잡으라는 건요, 신실하게 끊임없이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주신 모든 명령형은 다 현재 시제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붙잡으라, 입증하라, 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요,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제가 죽을 수 있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구원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한번 붙잡았는데 지금은 느슨한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것에 실천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자기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여야 나의 다름질이 달려가는 이 마라톤이든 100m든 이 나의 달려가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의 인생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불로 심판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귀중한 것들로 지어지지 않은 인생, 그냥 풀과 나무나 이런 것들, 값싼 것들로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과받을 수 없는 것들로 지은 인생과 사역은 다 어떻게 되죠? 그 불에 타버리고 재만 남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할 텐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고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너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붙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주님의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죄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단체적으로 섬기고 종으로 섬기고 겸손한 위치에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나는 상급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달려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그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일용직 노동자가 육체적으로 애써서 일해서 하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일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막 달려가듯이 돈을 얻기 위해서 힘들게 노동을 하는 일꾼처럼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종말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상급을 받을 때에 그 상급은 자기가 목회한 그 교회가 교인들이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역이 주님이 오시는 날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성화에 대해서는 상을 받겠지만 여러분이 가르치고 섬기고 지도한 그 그룹이 그 모임이 끝까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상급을 얻을 수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영호 목사님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개인의 상급 말고요. 교회적인 상급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작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모임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